너무 잘했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다 너무 좋았고 잘하는 무대인데 진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섯 개 무대 중에서 그 무대인 것 같은데. 아까 또 의외로 너무 잘해가지고 좀 아깝기는 해. 너무 아깝지.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깝다. 그치. 어두워진 하늘과 마지막 한 빗소리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자꾸 네가 보여서 누가 보면 미친 것처럼 그냥 흠만 나와 따라따라따따 시간에 두 곡이 주어졌는데도 개인전 고양이 비 그리고 또 지정곡이었던 탄타라까지 소화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정말 너무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고생했고 어느 때보다 네. 다들 지쳐 보여. 네, 진짜 지쳐 보이고 얼마만큼 이 무대에서 에너지를 다 쏟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이 비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율양, 자 소율양, 가영양, 레이나양, 네 주인공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와, 이상해. 나 깜짝 놀랐어. 남아있는 우리 나다와 또 세라유진 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주세요. 두 팀이 고양이 비의 주인공이 될 최종 후보입니다. 고양이 비의 최종 주인공은 내 시끄럽다는 듯 맑은 하늘 비가 내려와 넌 내게로 예고도 없이 내린 빛처럼 난 막지도 숨지도 못해 젖은 채로 떨어 멍청한 내 마음을 아무도 없던 것처럼 다시 너를 기다려 고양이 비의 최종 주인공은 바로 영감님이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영감님이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영감님이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미스백 네 번째 경연 고양이 비의 주인공은 세라 유진입니다. 세라 유진입니다. 놀래요. 언니. 예예예. 언니 안녕하세요.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자, 아 근데 우리 진짜 끝까지 너무 고민이었어요. 네. 정말 다섯 팀 모두 너무 수고했고. 네. 공교롭게도 노래를 두 곡씩을 얻게 됐어요. 이야. 아하. 아하. 안녕하세요. 어디 가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가영은. 안녕하세요. 우리 수빈이가 왔어요. 우리 팀이잖아. 바로 1위 팀이잖아. 어떡해? 장차 알아? 엄나나. 장차.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오늘? 나 와서. 나 와서지? 안녕! 거기 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있어? 내 자리는 미안해. 어디 앉아? 여기 뭐 있어? 아니 나 여기 좋아. 나 밑에 좋아. 수빈아 괜찮아 컨디션? 오늘 나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보고 싶다 했더니 딱 촬영 날이더라고. 진짜로 신기하더라고. 나 약간 탄타라 때 너무 기를 쏟았나 봐. 어머 수빈아! 어머 수빈아! 수빈아! 잘 쏘았어. 아니 나 병실에서 어부바 보는데 나 다른 사람들이랑 병실 같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혼자
막 이러니까. 근데 오부바는 방송으로 보니까 더 슬프더라. 맞아. 그거 보고 약간 울었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긴 하더라. 또르르. 우리 그날 경연이 엄청 잘 됐다. 펭귄 모르겠어요. 맞다. 어디 와? 일로 와. 여기 와. 감사합니다. 나도 아니고 펭귄은 뭐예요? 그러니까. 목베개인데 너무 귀여웠어. 아, 목베개야? 아, 목베개구나. 3시간을 이렇게 갈 때 나다 귀여운 거 로망감 남자들이 모르지? 예진아, 그러면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 뭐지? 밸런스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잘생긴 노잼, 못생긴 유잼. 난 못생긴 유잼. 난 못생긴 유잼. 괜찮아, 내 전 남자친구 본 적 있어, 언니? 아, 못 봤어. 왜 말해? 감자 같이 생겼다, 감자. 근데 진짜 그런 말 나 많이 봤어. 남편 얼굴이 뭐 남자친구 얼굴이 잘생기면 싸우다가도 약간 갑자기 웃음이 난다고. 그런 경험들 없어? 아니 나는 경험 많지. 나는 잘생긴 유재미랑 살잖아. 아, 뿔뿔뿔뿔. 역시 한꺼냈다. 혹시 우리 고속도로인가? 어? 고속도로는 아닌데. 아, 고속도로 아니야? 여기? 국도인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야 여기? 전용차도 아, 그래. 있어요. 톨게이트야. 납치 아니야 이거 납치? 뭐 우리 지금? 뭐 진짜 끌려가는 건 아니잖아. 아니지. 어디 가지? 제발요. 어디 가냐 진짜? 제발 알려주세요. 바다 가서 맛있는 회 먹었으면 좋겠다. 어, 나 회 좋아해. 완전 좋아해. 완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 다 같이 뭐 막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약간 나쁘고 이런 거랑 다르다. 아. 약간 나쁘고 이런 거랑 다르다. 아. 새로운 노래가 듣고 싶은 나의 기분. 아 이거 또 뭔가 또 미션곡인가요? 와, 뭐야? 웅장해 노래가.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근데 좋다. 노래는 좋아. 크리스마스다! 와! 우리 스키장 가나 지금? 스키장 가나? 어? 이거야말로 정말 겨울에 대표할 수 있는 인생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롤이다. 겨울 노래다. 신이 난다. 뭔가 행복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들었고 아, 이 노래가 진짜 크리스마스 때 흘러나오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곡이 윈터 판타지라는 노래예요. 저희 미션곡이고요. 단체 아, 곡인 건가요? 네, 단체 곡이에요. 이제 목적지 도착하면 이제 멤버들이 직접 작사를 하실 거고 작사를 하실 거고 네? 아, 근데 가사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제를 제대로 안 잡으면 가사 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영어 가이드로 나왔단 말이죠? 그 I was a view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왜 가사가 아 이게 왔구나 이번에는 가사를 또 반나절만에 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자 각자 오늘 우리 빅 산츄님의 윈터 판타지를 듣고 어떤 가사 내용을 떠올렸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 명씩 다 들어볼 거예요. 아, 아 진짜요? 네. 부담이 매우 돼요. 자 누굴 먼저 시킬까? 가연이! 가연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백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쓴 거긴 한데 뭔가 춥고 외로웠던 저에게 따뜻한 선물 같은 존재가 생긴 그런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하얀 눈 내린 날이면 내 맘엔 비가 내렸어. 나의 겨울은 늘 춥고 외로웠어. 근데 어느 날 내 눈앞에 너가 나타난 거야. 오! 온 세상이 너로 가득해. 함께 웃어주는 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너는 내게 선물이야. 너무 좋다.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음에 감사해.
아니, 거의 그냥 가사인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사실 조금 너무 좀 처참해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세 번의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솔로. 아. 뭔지 모를 공허함을 채웠었네 술로. 하지만 이번 겨울 홀로 아닌 둘로. 함께하니 추운 겨울 편안해 둘로. 야, 역시 겨울 바램 나다 작. 찢었네. 감사합니다. 새빨간 루돌프 썰매를 타고 날아가 볼까? 쳇바퀴 돌 듯 지루한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새하얀 눈처럼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로 돌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되게 많이 진지했네요. 아, 되게 좀... 땡! 땡! 실패! 너무 지쳤다 생각한 하루. 이 순간도 시간이 흘러 추억이 되겠지?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웃다. 문득 너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사에 가장 가까운 거는 레이나 씨께 그 기술적으로 가사에 근접해 있는. 그렇습니까? 네. 와우. 좋다. 근데 진짜 이거 보면 되게 천재 같아요. 이거. 무슨 필기처럼 이렇게. 오! 공부 잘하는 사람. 밑줄 쫙. 포인트도 있어. 대박. 수능. 한 가지 색깔로 해도 되는데. 흰눈이 내린 언덕 널 감싸하는 하얀 온기 일곱 개 색으로 번져가는 우리의 추억들 반짝일 우리의 날들 그리고 녹아들 슬픔 네가 꼭 안아준다면 It's our fantasy. 겨울 하면은 절대 생각나기 힘든 핑크색이 너무 떠올라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윙터 판타지랜드예요. 귀엽다. 여러분들을 핑크 윈터 판타지랜드로 초대합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 사이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무언가. 아, 나를 데리러 온 산타 할아버지야 루돌프. 그들이 웃으며 나를 데려간 곳은 바로 차가운 눈송이가 아닌 핑크빛 눈송이가 내리는 곳. 헤어질 아쉬움, 이 순간이 슬프겠지만 아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맞이할 핑크 윈터 판타지랜드는 다시 오기에. 잘했다. 멋있어. 소연이! 소연이 많이 썼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바쁘시겠지? 몸은 한 개인데 어떻게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다니시는 거지? 굴뚝이 없으면 선물을 어떻게 주러 들어오시는 거지? 그 아파트인데. 누가 문을 열어주시는 걸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밥은 드시고 다니시겠지? 그러게, 제가 한 거니까. 건강은 어떠신지 많으면 물어봐야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우리 집 산타클로스. 오! 마지막에 펀치라인이네. 내리는 첫 눈과 같은 너의 눈을 문득 바라보다가 레이나 가사고 뭔가 들어갔어요 제게 너를 만나고 내 겨울은 달라졌어 마치 마법 같아가 아까 가영 씨 그 내용 와우 가져오는데.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내가 너의 산타클로스 아 내가 저희 가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되게 특별한 곡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션 중에 가장 따뜻한 미션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걸어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도 홀로 이번에는 되둘러 목도리 대신 너의 팔을 둘러 우리 말고도 친구 다 불러 여기저기 웃음이 흘러 주니 겨울이 변하네 불러